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올바른 정책, 반듯한 정책, 정직한 정책, 건강한 정책. 그것이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구하는 지름길입니다. 국민들은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해당하는 좋은 정책과 제도가 실천되면은 한국 사람들처럼 부지런한 분들은 열심히 뛰죠. 그런 정책가들이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머리가 좋아야 될 필요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다음 시간 되시면은 젊은 날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프랑스의 농객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분인데 법이란 책입니다. 바스티아의 법이란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이 주는 교훈과 현재 한국 상황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라 정책을 실시하는 분들도 자기 이야기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하는 것 같지만 수십 년이나 수백 년 전에 이미 죽은 사회 철학자나 경제 사상가나 경제 철학자들의 사상이나 주장에 영향력을 받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그런 경제 사상가의 영향을 받는 게참 중요합니다. 오늘 첫째 질문은 사이비 정책과 올바른 정책은 무엇이 다른가? 모든 경제 활동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거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행동할 때 일련의 연속적인 효과가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제도를 도입하면은 당장 눈에 띄는 효과는 즉시 나타나죠. 그러나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랫동안 나타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앞에 것을 눈에 보이는 효과, 뒤에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즉시 눈으로 볼수 있거나 효과가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효과는 다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똑똑한 사람들만이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 그런 효과들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만이 그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띄고 당장 눈에 확 띄는 것을 직접 효과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간접 효과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간접 효과가 아주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효과만 보고 정책을 쓰수는 엄청나게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도나 정책을 도입할 때 항상 눈에 보이는 효과는 무엇이고, 시간을 두고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무엇이고, 이두 가지를 균형 감각을 갖고 잘 다루어야 올바른 정책, 건강한 정책, 합리적인 정책,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스티아 법에 나오는 정말 만구불변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한 문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시면서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실 때도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이 다음에 총선이나 대선에서 선출직, 공직자를 선택하실 때도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바스티아는 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비 경제학자와 진정한 경제학자들 사이의 차이는 오직 한 가지다. 사이비 경제학자들은 오직 눈에 쉽게 띄는 효과들에만 집착한다. 반면에 진정한 경제학자들은 보이는 효과뿐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바스티아의 명저 법에서 인용했습니다. 사이비 경제학자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이비 정책가가 될 수도 있고 사이비 정치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선출직을 공직자를 선택하실 때는 저 양반이 눈에 보이는 효과만 선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효과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도 함께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인가? 또 함께 고려해서 정책을 짤 사람인가? 함께 고려해서 나라를 이끌 사람인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아마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민중주의자들, 대중영합주의자들, 포퓰리즘들, 나라를 망치고 후세에게 가난을 던져다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바로 효과가 드러나는 정책,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만 강조하고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걸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냥 사이비 정치가이고 사이비 정책가이고 사이비 경제학자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체에 때리는 법인세는 참 올리기가 쉽습니다. 왜?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가들은 그렇게 쉽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올리는 데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왜 신중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라는 것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정책가와 사이비 경제학자와 사이비 정치인들은 항상 법인세의 중세를 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 조세 저항이 적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효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서강대 교수를 오랫동안 지냈고 과거에 김종인 위원 덕택에 아주 행운으로 전국구 위원을 다신 분이 최운열 교수입니다. 학자로서는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훌륭했지만 평생 교수님을 지내셨기 때문에 현장을 모를 수가 있죠. 이 최운열 정책의장이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국회의원이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 저분들이 또 드디어 세금 올리는 일에 발동을 걸기 시작했구나 하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 25% 적용 범위를 현재 3천억 초과 기업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500억 초과까지 넓히고 고소득자의 소득 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을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힌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왜?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부를 만들어내는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올바르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명백하지만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와 그 다음에 정책 담당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 때문입니다. 첫째, 정세, 특히 법인세 인상은 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큰 정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의 투자 재원을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정부가 쓰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삽질이라죠. 맹탕 같은 짓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공공 알바에 수백억, 수천억을 쓸 의향이 있는 것이 그게 정부가 하는 일거리입니다. 기업이 했으면 100억을 투자해서 3천억이 될지 4천이 될지 모르는 그런 투자 재원을 그냥 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대신 쓰겠다. 네가 돈을 안 쓰니까. 최운열 위원장은 그런 이야기 하죠. 법인세 낮춰줘도 기업이 투자 안 하니까 우리가 대신 쓰겠다. 경영을 하신 분이니까 아마 경제적인 좀 식견은 부족하겠다 생각하지만 대학 교수를 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기업들이 투자 안 하냐. 투자처가 마땅치 않고 불안하니까 회수가 불가능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다. 왜 투자 기회가 있으면 바로 들어가죠.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도 정부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면서 돈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돈을 기업한테 맡겨놔야죠. 왜 그걸 자꾸 빼앗으려고 하냐 이야기죠.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정치가나 정책가들이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춰주는 겁니다. 트럼프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35%의 최고 세율을 21%로 낮췄습니다. 일본의 아베 내각이 34%에서 20%를 낮췄습니다. 경제협력지구 22개국 가운데서 지난 5년간 15개 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심지어 5월 19일 날은 유럽연합에서 스위스 정부에게 법인세를 올려서 재원을 좀 더 조달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가 참 재밌습니다. 그걸 의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국민 투표에 붙인 겁니다. 그 정도로 법인세 인상이라는 게 중요한 그런 정책입니다. 21.1% 최고 세율 21.1%를 국민들이 그냥
더 올려서 우리한테 더 나눠달라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니고 성숙된 국민들이죠. 부결시켜버린 겁니다. 현행 법인세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이야기. 똑똑한 사람들이죠. 참 부럽습니다. 셋째, 타국 정책가들은 정세가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눈에 보이는 세수, 얼마를 거두드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기업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감세가 낮는 투자 촉진조 인해 가지고 국민 경제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본인들 잘 알기 때문인 거죠. 네 번째입니다. 정세는 세금을 올리는 정책, 법인세든 아니면 소득세든 모든 정세는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에만 집착하는 정책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돈 얼마, 수백억, 수천억을 거두기 위해서 수백억, 수천억 더 나올 것을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가져가버리는 민간 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낳을 수 있는 수배, 수십 배 정도의 경기 활성화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자발적으로 낳을 수 있는 효과를 그냥 죽여버리거나 제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사이비 정책가는 누구인가? 사이비 정책가는 누구인가? 사이비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사이비 학자는 누구인가? 그 점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항상 보이는 효과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 선택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를, 나라 경제를 분명히 말아먹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람은 균형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항상 같이 고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와 정책가가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현명한 지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함께 고려하라.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